중국에서 베트남, 라오스, 태국. 네, 이렇게 이제 걸쳐서 오는데, 그 태국에 일단 딱 도착하면 무조건 경찰에 잡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그렇지. 잡혀가는데, 경찰에 잡혀가면서 환호를 지르는 건 북한 사람만 있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감옥생활 하시다가 이제는 진짜 한국 간다. 가는 날이 왔어. 그래서 때 기분은 어땠어요? 내 인생에 비행기 타보는 날도 있구나. 도착했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한국.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인천이구나.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간 곳이 어디였어요? 국정원에 그 악명 높은 국정원. 관기부로. 네. 근데 국정원에 딱 가면 다 이제 얼음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무섭지? 그 분위기가 무서운 거예요. 네. 뭔가 이제 단단단단단 걸어 들어갔다가 누워서 나오는 뭐 그런데. 그래서 뭔가 이제 지하실에 우리 한 명씩 넣을 것 같은. 그치? 속으로, 애들아, 니랑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 근데 아니었어요. 이제 지상에 있고, 우선 그치. 첫째로 지상에 지하는 있었고, 네, 아니었어. 지상에 있었고, 들어가면 이제 머리칼만 내 거고, 다내 몸만 내 거고, 다 국정원 거잖아요. 그치? 맞아. 다 주니까. 형 몸에 있는 것만 내 거고, 나머지는 다 국정원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양말까지 막 디테일하게 막 바늘 그렇지. 손톱깎 다 주더라고. 나 손톱깎개 너무 좋지 않았어요? 나뭐 손톱깎개도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좋게 만들 수 그렇지. 있냐. 어떻게 한 방에 빡빡 다 잘려. 근데 더 이제 좋은 건세 개를 준다는 거야. 우리를 세 명인데 꼭 아직도 써요? 10년은 쓸것 같아요. 맞아. 진짜 옷을 주는 건 이해되는데 손톱깎개까지 줄 줄은 몰랐지. 손톱깎개. 그다음에 한 사람당 타월수건도 북한 같으면 타월수건 두 개로 그쵸. 온 집안 씻고 온 가는. 집안씩 아버지만 그제 하나 쓰고 하나 갖다가 이제 온 집안 씻고 가게 썼는데 1인당 막 6개 막 주고 수건은 뭐 이렇게 많이 쓰냐? 그치. 네, 근데 지금은 집에 한 2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댓글 쓰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 니네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은 그렇게 고문하고 죽이는 줄 알고 아무튼 그렇게 공포 속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럼 그거 알면서도 오냐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한국에 오게 되면은 그렇게 고문을 통해서 내가 간첩이 아니란 게 증명이 되면은 그때 자유롭게 사는 줄 알고 그 고통의 고문을 받더라도 자유를 찾고 싶어 온 거예요. 이게 진짜 궁금했던 것 같아. 왜 그럼 그렇게 고문을 한다는 걸 알면서 오느냐. 네. 공감이 가요, 저도. 이제 온산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한 이런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한국에 가면 뭔가 집단 수용소처럼, 집단 부락처럼 탈북민들만 따로 모여 사는 데가 있다. 거기 공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일터도 있고 다 거기 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있거든요. 근데 6개월간 감옥에 있고 이제 6개월을 지나서 나오면 그러한 집단 불화 같은 데서 같이 살게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6개월이라는 게 3개월은 국정원, 국정원. 3개월은 그치, 하나원을 이야기하는 그치. 것 같아요. 네. 근데 집단 불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국정원에서 진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국정원 거를 받아 입고 네. 먹고 하면서 거기서 제일 또 잊지 못할 추억 같은 이야기는 뭐가 있어요? 우선 먹는 식사. 식사인데 뷔페식으로 주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쵸. 반찬 쫙 놓고 뭔가 이제 한번 딱 주면 더 주면 안줄것 같은데 요사님들이 배부르게 먹으라 그래요. 이 맞아. 반찬 좋아하면 더 가져가라고 맞아. 그래서 이제 먹고 더 가져가세요 하는데 이제 뭔가 나를 웃을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거기 제가 거기를 좋아하거든요. 이제 저도요. 저 거기 한번더 주시면 안 돼요? 기꺼이 이제 주시고 저녁마다 이제 또 간식을 무조건 맞아. 주잖아요. 더 배분해 주는데 이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조사 받으러 온게 아니고 뭔가 맞아. 휴양으로 온것 같다. 예, 놀러 온것 같은. 네, 그런 감이 들었어요. 그 안에서 먹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음식 하면 뭐가 있어요? 처음에 순대가 나왔어요. 순대. 진짜로?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맛있게 먹은 기억이 아니고요. 맛이 없게 먹은 맞아. 거예요. 제일 맛이 없게 먹은 게 순대였어요. 북한하고 다른데? 네. 뭔가 이제 순대 나온다. 딱 그래가지고 엄마나 순대! 했는데 북한에서 순대하면 거국 음식이잖아. 네. 잔치날만 먹는 거. 네. 우리는 추억을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순대 탁 하는데 뭐 아니야. 안에 딱 보니까 당면이 그러니까. 들어가 있어요. 북한은 이제 채소 썰어놓고 밥을 넣고 쌀을 넣죠. 예, 피도 넣고 막 이렇게 넣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맛있는데 요 순대는 우리 입에 안 맞는 거나. 이게 처음에 탈북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예요. 순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 한국은 쌀이 그렇게 흔하고 풍족하다고 하는데 순대 안에 당면을 넣을까? 왜 쌀을 안 넣을까? 이게 정말 참 궁금했었는데 이 대한민국 이쪽 밑에 지방은 옛날 대대로 내려오는 그게 풍습이었다. 음식 문화. 북한 사람들은 무조건 쌀을 넣잖아. 그래가지고 순대 나온 날은 정말 약간 좀 실망. 그치. 안 맞으니까 입에. 그거 하나 이제 음식을 남겼어요. 안 그러면 그냥 빡빡 다 먹었거든요, 제가. 저는 이제 그 기억에 남는 게 소갈비를 해주는 날. 어떤 애가 소갈비를 진짜 이따만큼 펐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그 군인들이 지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온 친구들이 대부분 이렇게 한 번 푸고 다시 못 풀까봐 한 번에 그냥 빡! 퍼가지고 먹는데 풀 때부터 옆에서 먹을 만큼 푸세요. 먹을 만큼 푸세요. 이제 군인이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그걸 다 드실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본 거야. 남기면 죽는다. 남기지 마라 이거야. 근데 얘가 딱 쳐다보니 나이가 어렸어. 딱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먹으라고. 근데 이 군인이 또 가서 식탁 옆에 앉아서 지키는 거야. 네가 다 먹나 안 먹나. 와, 얘가 우리 나중에 우리 한방에 있던 얘인데 하는 얘기가 그거 진짜 절반도 못 먹고 배부르더래. 근데 옆에서 지키니까 다 먹는다고 가져왔는데 그래서 꾸역꾸역 먹었는데 결국은 와서 토했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명절 때 좋은 음식 먹으면은 이번 한 끼에 못 먹으면은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네, 토할 때까지 먹겠다고 그러잖아요. 토할 때까지 먹잖아요. 명절 아무튼. 아니면 못 먹어보니까 그렇죠. 제일 잊혀지지 않은 간식이 뭐가 있었어요? 아니 저는 간식은 이제 끼마다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 약과를 정말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맛있더라. 네, 약과를 3개씩 주는데 그 약과를 북한엔 없잖아요. 없죠. 없죠. 없어요. 북한에서 못 먹어본 것 같아요. 그 약과를 먹는데 얘들아 이거 엄마 먹으면 안 되니? 아, 철없는 엄마. 엄마 거. 그래서 제가 다 먹은 것 같아요. 그거를 세 명이 있고 모아놓으면 아홉 개인데 정말 터할 때까지 먹는 게 약과거든요. 아니, 남들은 엄마들은 내가 안 먹더라도 얘들아 니네들이 먹어 하는데 엄마의 건강이 너희들의 행복이다. 먹는데 약간 좀 철은 없죠. 예. 아 진짜 이거 진짜 약과를 맛있게 먹었어요. 약과는 지금도 그래서 시장 가면 약과를 꼭 사가지고 와요. 아, 국정원에 있을 때 조사받을 때 큰애가 북한 일을 기억을 못한다 해서 제가 그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제 북한 애가 아니고 중국 애라면 뭔가 다르잖아요. 여기 나와서도.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안타까워서 북한에서 너 이렇게 했잖아. 아침마다 김일성 동상에 나가서 추운 겨울날에 눈을 쳤잖아. 그리고 학교 가는 날에 동상에 가서 꽃다발을 드렸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북한은 뭔가 이제 기념일 때마다 내가 좋은 일도 김일성한테 가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아니면 진짜 기억을 못한 그러니까 거예요? 얘가 북한 기억을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랬겠지. 9살에 넘어와서 힘든 과정들을 이제 북한에서 강 건너오면서 또 중국에서 이 세 개 나라를 걸쳐오면서 또 태국 감옥에서 있으면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애야 이걸 이렇게 해서 기억을 쫙 더듬어줬더니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생님도 조사를 할 때는 똑바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뭔가 엄하잖아요. 이제 근데 저녁에 갈 때는 애들이 있다고 꼭 간식을 이만큼씩 챙겨주셨어요. 조사할 땐 조사를 하더라도 또 따뜻하게 간식도 이렇게 네. 아무튼 북한에 있었으면 또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죠. 그럼 그렇게 있다가 하나원을 가신 거죠? 그렇죠.
하나원 생활을 걸쳐야만 이제 사회에 나오잖아요. 그쵸. 사회에 대한 이런 학습, 현장 학습 뭐 이런 것도 하는데 뭐 빵 만드는 데도 뭐 이제 가고 요양원 가서 이제 어르신들 보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원 시절에 그 어르신들을 보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같았어요. 그분들이.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북해 계시지만 뭔가 이제 여기 계셔서 내가 돌봐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요양원에서 다 어르신들도 케어해주고 있구나. 복지가 좋구나. 네, 그런 생각도 하고 배움의 하나원. 네. 배움의 3개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원에서 있으면서 좀 놀랐던 게 그 장애인들만 있는 복지시설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도 체험을 가요. 와, 한국에는 이게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쵸. 진짜 주머니 돈 1푼 없으면 죽는다라고 했던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이렇게 잘 해놓을까. 그 시설 자체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네. 저는 또 이제 충격이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들에 가보면 이제 동네 병원에까지 MRI가 다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예, 동네 치과에도 이거 다 찍을 수 있고. 그렇지. 예, MRI 찍고 이제 우선 예, 북한에 MRI가 3대가 있어요. 딱. 네. 있긴 있어요? 있어요. 봉화병원에 한 대 있고, 적십자에 한 대 있고, 한 대가 바로 우리 병원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북한 전역에 세 대 있는데, 그 세 대밖에 없는 MRI를 찍겠다고, 그 전국 각지 간부들이 다 맞아요. 이제, 예, 오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집 앞에 내과에 가도 MRI가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동네 치과에 가도 이걸 다 찍더라고요. 북한 치과 어디에 MRI 이거 있어요? 없지. 없어요, 없어요. 예. 치과에 가면 무조건 뽑아주잖아요. 그치. 예, 그것도 마취약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뽑아주고, 여기는 딱 찍어가지고, 여 이빨은 어떻게 됐고, 여기. 그렇지, 그렇지. 아, 정말 잘 돼. 세밀하게. 예. 그래서 그 의료시설들을 보면서, 와, 이거 장성들, 에이, 북한에 있는 장룡병원보다 낫구나. 북한에서 최고위층 간부들만 갈 수 있는 병원의 수준급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동네 병원에도 그런 정도의 급이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참 진짜 비교 불가해요. 안 되죠. 어. 하나원 딱 갔는데 저희가 금요일에 이제 하나원 딱 들어가면 금요일에 그게 간식 내주는 날이에요. 아, 매 주마다. 맞아, 맞아. 나는 그렇게 큰 배가 있는 건 처음 봤어요. 배가. 진짜 머리만 하지. 이만한 배를 세 알 딱 그 방에다 이미 놔서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식구별로 들어가니까. 이걸 언제 다 먹니? 못 먹겠어요. 그치. 하나를 먹어도 한 주 동안에 세 알 다 못 먹어요. 거기에 들어갈 때는 칼을 못 가져가잖아요. 서로 그치, 이제 그치.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칼이 없어서 원장님 저희가 칼이 없어서 과일을 못 먹는다. 배를 못 먹습니다. 뭔가 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다음 날에 탁 나눠줬는데 뭘 줬을까요? 뭐예요? 감자 깎는 칼을 나눠줬습니다. 그걸로 껍질을 깎 진짜? 아, 그걸 진짜? 봤어요? 북한에서? 감자 깎는 칼이 없었죠. 북한에는. 그치? 네. 와. 이게 못에 쓰는 기계고. 쑥 이랬더니 껍질이 쫙쫙 나가. 그러니까 칼은 안 되지만 감자 깎는 칼을 껍질을 벗겨서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 먹지 못해가지고 배를 이제 한 입 떼고 너 한 입 먹고 너도 한 입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감자 깎는 칼로 이제 그나마 껍질이라도 벗겨 먹을 수 있는데 그 배를 야 진짜 그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1호 배는 그러니까 김씨들만 먹는 사과 배는 진짜 머리통만하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과나 배가 머리통만한 크기를 가질 수 있지? 그게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보니까 진짜 키 커. 와, 이게 진짜 있구나. 그니까. 어. 이렇게 비교해 봤다니까요? 니가 크니? 내가 크니? 근데 이거는 일반 평민들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게. 그쵸. 너무 진짜 이게 상상을 초월할 일이지 않아, 저희한테는. 일생에 그 배 한 번만 먹어봐도 그치. 아버지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아. 했을 일인데, 이게는 진짜 아, 백성들도 이렇게 이제 먹을 수 있구나. 돈 내면서 가잖아요. 그 이제 그 하이패스 장착을 안 했는데 그 돈 내는 데서 다 기다리는데 저 차들은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왜 그냥 가니? 나도 졸로 가야 되겠다.